했고요. 놀랐고요. 제가 어떤 굉장히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을 추구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서 좀 이제 놀랐던 것 같아요. 어떤 다양한 인간들,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형태,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려낼까라는 그 고민을 해왔었던 거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흥미롭게 봐주시고 선정해 주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산책하는 침략자는 이제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 세계의 고유한 개념을 이제 수집한다라는 설정에서부터 시작한 SF 연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SF라는 장르에서 보여주는 어떤 스펙타클함의 주가 된다기보다는 인간들이 개념을 뺏기면서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, 그리고 외계인들이 그 개념을 수집하면서 또 인간다워진 어떤 모습들, 그리고 그들의 어떤 관계의 변화,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인간다움은 무엇인가? 라는 좀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좀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와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극 안에 이제 되게 다양한 어떤 인간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뭐 직업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들, 또는 어떤 그 나이대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들,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, 그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또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뒤틀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약간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한번 잘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고민도 같이 하겠습니다. 저희 창립단 라스는 올해로 창단한 지 10주년이 됐어요. 2009년에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해오고 있고, 저희 단원들 거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계 어떤 세상이 변화하면서 생긴 어떤 이슈들, 사회적인 문제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, 그리고 그거에 저희도 공부를 하고 또 변화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계속 관객분들에게 좋은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았나, 그런 변화들을 이제 작품이 계속 녹여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저희 팀의 어떤 대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산책하는 침략자는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인간들, 그리고 그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. 누군가와 함께 와서 공연을 보고, 공연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같이 얘기해 볼 거리가 되게 많은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. 생각할 거리를 조금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러 와주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2019 아르코 파트너